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겨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 레미신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이걸 율법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 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17권을 가리켜서 서신서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도 대서신서, 소서신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크고 작게 구분합니다. 큰 선지자다 할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선 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은 호시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 12권을 말하지요. 그래서 신약 말씀도 이와 유사하죠.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복음서 그렇게 말하죠. 역사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렇게 말하고 또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구성이 성경에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제목 그대로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서인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 통치 말년에 선지 사역을 시작을 해서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그러니까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신구약 66권인데 참 신기하게도 66권의 축소판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을 39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1장부터 이 39장까지는 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죄에 대한 심판. 40장부터 60장까지는 27장이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이걸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사야서 내용을 많이 그렇게 인용을 많이 했지요.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한 중요한 역할을 이사야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이사야서 내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정의했어요. 이사야서 한 권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기 날 것이고 그는 기무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 표현했어요.
그 분량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만큼 이사야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의 복음과는 제5 복음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달 한 대 남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 명칭으로 되어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사야는 당시에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북쪽에서는 아수르 강대국이죠. 이 남쪽에서는 애굽. 이래서 두 강대국이 이 진을 탁 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완충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항상 언제 양쪽에서 공격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 여기는 너무 내전이 많았어요. 정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할 때만 왕이 무려 네 번 바뀌었어요. 네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 강대국이 있어서 언제 쳐들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국가 위정자들이 서로 자기 밖을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뭐 사회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 불안했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있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터졌느냐? 자,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즐겨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삶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다. 그걸 선포했어요. 부담으로 억지로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청산해야 할 배역한 삶입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 하는데 하존은 환상, 묵시, 비전 그런 뜻이에요. 그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위기가 다가올 때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경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고난 중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이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 사역이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로. 자, 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상태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또 이 배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라라고 합니다. 진실에서 이탈하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 그러듯이 배역 여호와를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 하나님을 배신해. 하찮은 동물조차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 그 사랑 부자가 아닌데 아버지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질 않아.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살아. 이들은 지금까지 은혜로 키워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뭐합니까? 지금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지. 그동안에 엄청나게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상태.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호되게 매를 맞고 또 매를 맞을 기술을 계속한다 이 말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어. 이 소돔아, 고모라야, 하나님 말씀 귀 좀 기울여라.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잘 나가면, 돈 좀 벌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굉장히 무감각해져 버려요. 희한하지요. 말씀을 듣는 무감각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우시아 왕이 다스렸던 때였는데 이때는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렸어. 남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도 안 들어. 주의 종의 말 안 들어. 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기도 예배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부요했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내 앞에 제사 지르지 마. 더 이상 무수한 재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뭐 하나님 제사 지는 거는 그거는 뭐 조상 때부터 하던 거 아닙니까? 왜 하지 말았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뭐요? 형식화되어 있어요. 형식화. 뭐 모태신앙인데 교육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찬양대하고 당연히 교사하고 당연히 뭐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지극히 형식화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그 마음의 깊은 곳이 하나님 없다는 얘기. 모든 게 다 요식행위예요.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형식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유럽이 형식화돼, 형식화. 그래서 유럽에는 네 바퀴 교인이 교인들이다. 네 바퀴 교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아세례 받기 위해서 네 바퀴 유모차 타고 와서 유아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 할 때 네 바퀴 자가용까지 와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그다음에 죽어서 장례 치를 때 네 바퀴 연구차로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장례식 해요. 일본에도 그렇더만 결혼식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 하는 교회가 있더만 예배는 없어. 예배는 없고 결혼식만 하는 교회. 유럽이 그래요. 결혼식 할 때 교회가.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 문화. 문화죠. 기독교 문화. 2000년대 했으니까 문화로 남아요. 문화. 유럽 여행 가면 전부 보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베드로 성당, 무슨 성당, 큰 교회. 그거 돌아보는 거 보면 유럽 교회 볼 게 뭐가 있어요.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경건의 내용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유럽 현장. 다 죽어버렸지. 죽을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려. 교회 나오면 이스라엘 다 사버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 뭐 교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것이 뭐요? 옷 입는 것도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이 교만해지고 결국 뭐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찬송을 불러도 막 그냥 은혜로운 찬양, 내용 속에 기도가 들어있는 그 찬양을 통해 막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사랑과 치유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래 돼야 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리 좋은 찬양 불러도 감동이 없어. 눈물이 메말란 지가 오래됐어. 눈에 눈물 메말란 지가 오래됐어. 감각, 무감각.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습니다. 매 듣는 찬송, 매 듣는 설교, 맨날 반복되는 것 같은. 반복은 종교예요. 날로 새롭기 바랍니다. 네. 처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처음 설교 듣는 것처럼. 처음 예배 드린 것처럼. 응?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럼 죽은 거요, 그 영적 문둥병자요. 제가 나 혼자 초내가 부흥회를 했는데 한 주간 했었거든요. 한 주간 신학교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이 있고요. 장로님 인사하러 나왔는데 내가 가는 인사 쭉 썼는데 손을 내밀게 손이 없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모르고 내밀었는데 다 몽땅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고민은 우리 애로사항, 식사하면서 그래. 우리 애로사항은요, 겨울에 불을 얼마나 떼야 되는지. 감각이 없었어. 얼마나 떼야 되지 모르니까 겨울에 불을 떼다 보면 너무 많이 떼고 다 타버리면 안 닿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있고, 떨어져도 못 느낀대요. 나 환자가 그러세요. 떨어져서 아프지도 않고 그냥 뚝 떨어져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는 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감각 잃어버리면 아, 내가 이 영적 문둥병 걸렸구나. 빨리 치유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가득할 급한 마음으로 꼭 예수 처음 믿는 것처럼 오늘 처음 받은 것처럼 찬송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갈급해야 돼요. 영적 무감각 빠지면 끝이에요. 영적 무감각이 이제 뭐가 되느냐? 교회에 소홀해집니다.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뭐 시간 나면 가고, 뭐. 안 나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영적 무감각.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런 예배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이 축복,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보화, 이 체험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보화를 캐서 간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영적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겨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합니다. 오라 먼저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오라 진심으로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의식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구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강원도에서 참 충청도에서 참 먼 곳에서 말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감동돼서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배 뭐 같은 예배인 줄 아세요? 진심으로 찬양을 해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람이요 식사를 대접을 받아 진심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다른 동기로 아무 맛 없는 거요.
의미 없어요. 무슨 선물을 줘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해서 아니고 다른 동기 좀 의미 없는 거.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진심으로 하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요. 눈만 뜨면 문제가 없지요.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 오라는 거. 이거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밤 새고 뒹굴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라. 그리고 뭡니까? 다음으로 변론하자. 그래, 변론하자. 오라. 서로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일방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시면 이제 그 문제를 드러내세요. 안 돌이키면 물 드러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라도 돌아오면 그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교회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긍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을 비워서 나도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갈습니까? 뭘 그렇게 고소하고 뭘 그렇게 온갖 저주를 다하고 온갖 욕을 다하고 그럽니까? 긍휼을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씩 이런 번치라 용서해주라. 일곱 번 숫자만 계산만 그 말은 영혼을 말하지만은 490번이요. 똑같은 죄 490번 죄도 용서해 줘라. 그게 복음이요. 복음. 아멘. 아멘. 복음 체질이요. 신은 오만 때만 짓 다 해놓고 누가 무슨 말하고 막 외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주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처리하겠어요? 복음 문 다 막아버려. 사람들 은혜 못 받도록 다 가라지 뿌려버려. 그래, 주여, 무슨 주여입니까?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뭐요? 절교 순종하라. 절교 순종하라. 오라. 변론하자, 우리. 그리고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접근하면요. 자원해서 말씀을 들으라.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뜻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잘 표현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재앙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안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분이 좋은 걸, 내 평안과 절대로 재앙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요, 절대 엇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삐딱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감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누구를 이해 못합니까? 누굴 감사하지를 못해요? 절겨 순종하는, 절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있지요. 하나님 말씀, 절겨,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억지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겨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인백 똑같죠? 상통하죠? 그런 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영적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 순종하는 자의 삶.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버려. 하나님도 잘 보이게 돼, 그 대신.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야 좁사사.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나님 앞에 24. 그게 24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시라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 떠나 사는 그런 삶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제가 이 박기당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내가 딱 서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이런 데 세워주시네. 감동하더라고. 그건 도미니카에서 또 우리 정무지 선교사님, 마당발 정무지 선교사님이 또 뭐 몇만 명 모일 때 야, 많이 모이지 말고 만 명만이라, 만 명만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 순종하면 237 치유 서밋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14절까지요. 구구절절이 뭐요? 구구절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다양한 각도로 쫙 바뀌겠어.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읽어보시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참 읽어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구나. 순종, 순종, 순종. 순종만 하면. 우리 김 순종 장로님 이름인데, 내가 처음에 터기에서 물었어요. 어째 이름이 순종입니까? 원래 그러죠. 원래 이름 아니래. 원래 이름이 아닌데, 원래 내가 험하게 살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보자고 이름을 순종을 바꿨대. 야, 내가 볼 때 순종이라는 이름 거의 없을 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름 순종을 바꿨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분들 순종을 이름 바꾸세요. 우리게 뭐 김순종, 이순종, 박순종 막 순종 좀 많이 남지게 순종. 나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삐딱하게 맨날 그렇게 대항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도 나도 순종 좀 하는 삶을 살리도록 내 이름을 순종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이 본문이 순종, 순종, 순종. 순종만 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즐겨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맛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 이런 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체험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이 뭔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 잘 아시지요? 키엘케고르 이런 말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건 인간적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다. 인간은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에 물들 수 있는 장기의 3장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적인 문제는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남보다 좀 더 배웠다는 사람들의 특징. 왜 하나님 세임 못 받느냐? 아, 스펙 좋고 다 갖췄는데 왜 하나님 안 쓰시느냐? 세임 못 받는 건 안 쓰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자기의 3장입니다. 여기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자존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에 빠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유리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단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속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 질문하지 마세요. 말씀에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즐겨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질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도 제목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삶이 체질화되고 언약적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24 체험하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능력 초월해서 25 보좌의 응답을 받은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삶 속으로 우리 온 가족들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